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2페이지죠. 예, 주택시장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요 주택시장에서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예, 몇 가지만 또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되죠. 주택서비스는 이게 이제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인데요. 첫 번째, 이게 주택서비스라는 거는 요게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그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는 거는 그 주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주택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우리가 소비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드는 이유는 주택은 물리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예, 물리적인 상태에서 물리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주택은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어려워지는 경우죠. 과연 2021년도에는 또는 2022년도에는 주택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그 필요량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물리적인 부분의 접근보다는 이렇게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효용이라는 단어를 놓고 접근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예, 그건 우리가 이 주택을 놓고 봤을 때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요. 예, 규모도 틀리고 예, 상태도 틀리죠. 상태라는 거는 이제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예,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주택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리적인 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동산은 다 물리적인 상태를 보면은 예, 다 이질적인 상품이죠. 근데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예, 동일한 이런 이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는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필요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예, 이런 거를 측정을 할 때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비스 단위를 기초로 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용이하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소요라는 게 있고요. 주택 소요는 우리가 하우징 예. 요거는 이제 니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우징 디맨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또 붙여 줘야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말 그대로 니드하고요. 디맨드에 대한 차이점인데 요거는 주택에 관한 이제 욕구를 얘기하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겠죠. 거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는 여기에서는 충족이 시켜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택이 공급이 되더라도 욕구만 있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주택소에는 디맨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구에다 뭐를 갖고 있냐면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에서 그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욕구만 있지 구매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 주택 소유 있죠. 무주택 서민의 주거에 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이다.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예, 주택 저량과 유량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저량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톡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주택 저량도 공급량이 있고 수요량이 있을 때, 예. 공급량은요, 일정 시점에, 예, 시장에 존재하는 양을 얘기를 하죠. 얘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예제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그죠?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존재하는 양이니까 1,500만 채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공가가 100만 채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그런 1,4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1,500만 채, 1,400만 채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유량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주택 유량도 공급량이 있고요. 수요량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죠.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얘기를 하고요. 그죠? 예. 그러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예,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있죠. 예, 요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예. 우리 이제 교재상의 예를 보게 되면요. 2017년 한 해 동안 이 1,500채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그죠? 예. 작년이라고 왜냐면 또 교재하고 예를 똑같이 들어드려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 2017년 한 해 동안 1,500채의 주택이 예, 공급이 된 거죠. 예. 근데 요 중에 역시 미분양 재고 있죠. 예. 미분양이 100채면 2017년도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양은 1,400채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작년 한 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급이 된 게 1,500채. 이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고요. 미분양이 100채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양이 1,400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유량이라는 거는 뭐를 측정할 때 필요하냐면요. 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2021년도인데요. 2021년도에 만약에 서울의 주택이 1,500만 채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2020년, 2019년 또는 2018년 지난 3년간 봤을 때요. 작년에는 서울시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15,000채가 공급이 됐었고요. 2019년은 22,000채. 그다음에 2018년에는 24,000채. 그러면 지난 3년간을 보면 작년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주택 경기가 제일 안 좋았구나. 예, 이런 식으로 주택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때 유량 개념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저량과 유량의 기초적인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주택의 여과 작용이라고 있죠. 예, 요게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개념도 출제를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예,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여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유형이죠.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게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렇게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예. 요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 여과. 그렇죠? 그다음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게 하향 여과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전환이 되면 상향 여과.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하향 여과.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을 거쳐서 넘어간다 그랬고요. 여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발생한 예, 공가를 인수하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공가라는 것이 여과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하향여가의 지문 3번에 공가의 발생은 여가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용어를 잘 물어봐요. 바꿔서. 우리가 왜 이게 순환 과정이 돌아가는지는 기본적인 이론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요 개념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도 이 주거 분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을 때요. 개념은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예, 분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 그걸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예. 이 주거 분리의 발생은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개념도 출제를 했고요. 예, 이 발생에 대해서도 한 두 번 물어봤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53페이지 맨 하단에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요게 외부 효과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정의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얻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피해는 피하려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여기가 경계 지역이 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와 고소득층의 주거가 됐을 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경계라는 거는 이 주택이 들어서 있지 않는 도로나 담장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고급 주택 지역이 있죠. 아, 여기는 주택이 만약에 9억짜리라고 가정하면요. 계량 비용을 뭐 5천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한 11억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택에 대한 이 가치보다도 이 계량 비용하고요. 계량 후의 가치를 보게 되면 계량 후의 가치가 더 커요. 그 이유는 얘네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저가 주택은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2억이라고 그러면 계량 비용을 한 2천을 투자하게 되면 가치가 2억 1000이 돼요. 그러면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얻으려고 그러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주어지는 피해는 피하라는 동기에서도 주거 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거 분리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화 등에서도 기인할 수도 있지만 외부 효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요. 예, 보시면은 이 경계 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저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돼서 거래되죠. 비싸게. 왜?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여기에는 마트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예, 모든 편익시설은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정의의 외벽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은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는 길 건너봐야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할인돼서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 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가 인수하고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이걸 침입에 의한 하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으로 경계가 확산이 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가 저소득의 주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천이 또는 계승 이렇게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요. 여과의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에 대한 건 침입과 천이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거 분리하고 여과 과정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정리는 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예, 불량주택 문제라고 또 언급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불량주택 문제에 대한 거는요.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낮은 소득에 기인하는 거죠. 소득이 낮아서. 그러니까 얘는 시장의 실패는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의 실패는요, 시장 안에서 이 가격,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질 때 얘기하는 경우고, 여기는 거래는 성립이 됐는데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택관리가 소홀해져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러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문제가 소득이니까 소득을 높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주택에 대한 관리를 잘 신경을 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요,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저가주택의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여과 주택시장의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있죠. 예, 얘는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저가주택은요, 고소득층들이 사용하는 이 고가주택이 여과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향 여과라는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얘기는 저가주택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문제 보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게 틀린 거죠. 하향 여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저급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2번에 보게 되면요, 저급 주택이 개발돼서 재개발돼서 고소득 가구의 주거로 사용으로 변환되는 것을 상향 여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주어져 있을 때 3번에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구성이 있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5번에도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는 정의의 효과를 추가하려고 저소득 부의 효과는 피하라는 동기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더라. 예,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어가시게 되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여기서는 우리가 학자들이 어떤 내용을 예, 중점을 두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지난 10년간 꾸준히 나왔던 애들이 지대론이죠. 자, 그래서 지대론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농경지 지대론 이렇게 언급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대가 이제 생길 때 지대와 지가 관계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지대론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농경지 지대가 되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리카도의 예, 차액지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카도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기억하실 게 지대 발생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예, 토지의 비옥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죠? 예, 그 다음에 수학 체감 법칙 등을 그 예를 들어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은 꾸준히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리카도가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예,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게 지대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한 경우죠. 그러면 모든 토지에 생산비가 동일하다 그러면 비옥도의 크기에 따라 생산물 가격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그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제 리카도의 논리에서는 우리가 한계지 있죠. 한계지를 우리가 최열등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무지대 토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번역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이런 포인트 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경우죠. 리카도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곡물을 주로 수입해서 이게 소비했을 때는 가장 비옥도가 좋은 땅부터 경작을 했다가 갑자기 곡물 수입이 중단이 되면은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비옥도가 조금 떨어지는 땅까지도 경작의 범위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지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한계지라는 건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가 되는데 여기는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인데요. 생산비가 1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한계지자 무지대 토지다라고 얘기하고 또 최열등지에 위치한 토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한계지고요. 한계지보다 등급이 높은 토지는 얘보다는 비옥도가 좋으니까 생산물 가격이 110만 원, 생산비는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남는 게 10만 원 남잖아요. 이게 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죠. 예, 그래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포인트 되는 애들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결국 리카도는요, 얘네가 그 미래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원래는 한계지까지는 경작을 안 했는데 한계지까지 경작을 하다 보니까는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밀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지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밀 가격이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카도가 주장한 거는 밀의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밀이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한계지까지는 경작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경우죠. 예. 그래서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게 튜넨의 위치지대예요. 튜넨의 위치지대는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연유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한데 위치의 크기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대 발생 원인은요, 시장으로부터 위치에 대한 차이 있죠. 예. 위치의 차이가 결국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지대의 차이가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튜넨은 이 지대라는 개념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그 다음에 수송비를 예, 공제한 게 지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지대는 이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애는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이 있죠? 얘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싸지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시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면 수송비의 부담이 크니까 농부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주로 시장 안쪽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을 나가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튜넨의 논리는 비옥도는 동일한데 왜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예, 그게 튜넨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전통적 지대론에서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이에요. 마르크스는 이 지대가 발생 원인을요, 이거는 토지의 소유에 비롯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예, 요거는 제도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르크스는요, 예를 들어서 이 한계지에서도 뭐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거냐면 지대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요. 그러면 지주는 그 토지의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제에서도 지대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르크스는요, 우리가 조금 아까 지대라는 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것이 지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러면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이고 생산비가 100만 원이면 지대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한계제도 지대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계제더라도 지대 내라 이거죠. 110만 원.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대가 일종의 초과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농부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만 갈 수 있는데 여기도 사용료 내라고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살아가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대를 10만 원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 농부는 이 가격을 갖다 플러스 10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도 정리가 되셔야 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대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리카도, 그 다음에 마르크스예요. 근데 작년 문제에 리카도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내용과 현대적 의미의 지대론을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 농경제 지대론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현대적 지대론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